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황교안 후보님은 항상 이제 상대방을 좀더 너무 심하게 배려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토론에서 너무 점잖은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뭐 웬만해서는 상대방을 이렇게 상처가 가게 하는 그런 언행을 거의 안 제가 보이시는데 팩트에 기반한 이제 지적들은 하지요. 예. 하는데, 막 그걸 이제 싸우듯이 이렇게 해달라 이런 시민들의 요구도 많습니다. 예, 그런 경우가 많긴 많거든요. 한데, 좀더 밀어붙일 때 확실히 그냥 박살 내달라 이렇게 이야기인데 그뭐 지난번에 성정이 하태경 의원 밀어붙이듯이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황교안 후보님 보시죠. 이제 지금까지 공직 생활에 큰 누가 없이 그렇게 올라오신 그런 이유를 제가 한번 볼때 황교안 후보님뿐만 아니고 아주 장수한 그런 지도자들을 볼때 대부분 의사결정을 내릴 때 사심이 눈을 가리는 그런 덫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장수하는 그런 지도자로서 대가 없이 그렇게 무난하게 임무를 수행했다 이렇게 보는데 그 점을 언급을 전혀 안 하시지만 지금 유력 후보들 가운데서는 사심 때문에 그렇게 어중간한 포지션이나 이런 부분을 유지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황 후보님 좀 곤란한 질문이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다른 정치인들에 대한 판단을 하고 싶지는 않고요. 뭐 저는 하여튼 제 기준은 국민이다. 뭐 그런 관점에서 필요하면 내가 양보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게 이제 공직자, 뭐 선거 정치인도 공직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또 제가 지난 총선 이후에 뭐몇 분에게 책들을 소개받았는데 그책 소개받은 얘기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뭐그 책을 이렇게 받아 보니까 이건 뭐, 거짓말도 적당하게 해야 되고, 말 바꾸기도 해야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짓밟기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정치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정치는 제대로 된 정치를 통해서 잘못된 정치를 이기는 정치가 돼야 되지, 이게 언제까지 우리가 거짓말하는 정치를 관행이라고 받아들였어야 되겠습니까? 옆에 아마 어느 분이 책을 권하신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생각할 때그 점이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마 아, 그렇게 황 후보님한테 생각해서 이제 저한테 글 직접 뭐라고 이야기하기는 하나. 힘들고 당신도 적당히 거짓말하고 남좀 짓밟고 그냥 욕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냐 그렇게 앞으로 그렇게 할지도 모릅니다. 보는데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보시면은 뭐그 제가 그 사심이란 부분을 거론하는 것은 이제 화태경 후보 같은 경우는 CJ가 주도했던 그런 프로듀스 101 아주 그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투표 조작 사건의 전형적인 부분을 끄집어내서 해결되는데 일정한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조작이라는 부분들을 모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저렇게 그냥 핏대를 내가지고 그냥 그렇게 가짜 뉴스고 당신 나쁜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그 하태경 후보를 보면 아 저게 사심이 없이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그 프로듀스 101을 저렇게 잘 파악했던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냐 이런데 이번에 뭐저 공개적으로 약속한 투표 저 공개 토론 받아들이기로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그 TV 토론 직후에 하태경 의원 쪽에 정식으로 이제 공개 토론을 하자. 그뭐 여러 가지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맡기겠다. 그러니까 막 적극적으로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뭐 모든 걸다 맡긴다고 그러니까 나한테 거꾸로 또 숙제를 주더라고요. 뭐 방송을 잡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얘기해도 응하지 않을 방송을 이제 거론하면서 거기를 받아달라고 그래서 뭐 실제로 해보니까 뭐 당연히 뭐 그쪽에서는 이제 그런 거 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 나오겠죠. 뭐 이런저런 그토 달지 말고 뭐 제대로 이제 오늘이나 내일 뭐 제가 다시 제안을 아니, 했습니다. 본 오늘이나 내일 방송합니까, 지금 그냥? 장소 구하기도 힘든데 그뭐 밖에서 구할 거뭐 있냐? 우리 캠프들 있으니까 그 캠프에서 생각나고 좋더라.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 캠프에서 하든지 또내 캠프 사무실에서 하든지 그건 마음대로 택해서 답을 달라 지금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한번더토 달지 재촉을 말고 하시죠. 예, 한번더토 달지 재촉하시죠. 말고 예. 우리 저 국민들 보는 앞에서 공개 토론을 하자. 제가 그렇게 제안을 역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세상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물론 뭐 공중파나서 다루주면 좋겠지만, 공중파는 특정 후보들 팬에서 두 분을 다룰 수가 없으니까, 좀큰 유튜브들 한뭐 10개 정도 뽑아가지고, 마이크 쉐어 놓고 그냥 바로 그냥 두 분이 앉으셔서 그냥, 지금도 좋네요. 지금 장소 어딘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냥 앉으셔가지고 담소 나누시면 뭐 상당히 실상을 국민들이 좀 정확히 아는데 도움이 될것 같은데, 그렇게 한번. 하겠다고 하면 좋겠는데, 예. 응할 것 같지 않습니다. 응할 것 같아요. 그래, 막 그래서 하여튼 저는 뭐 형식 구애됨이 없이 뭐 차라리 영상 뭐저 이게 비대면으로 해도 좋고 뭐 모두 다 좋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아니, 그렇게 사실은 서로 얼굴 대하기 시기가 좀 그렇고, 그렇게 하면은 지금처럼 구글 미트 가지고 그냥 서로 이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오늘 예. 내일 아마 답이 안 오면 그렇게 제안을 다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시죠. 구글 미트로 당신하고 내하고 직접 만나서 뭐 대화하기 이렇게 그렇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리고 그 예를 공병호 TV 한번 보라고 하시죠. 그럼 공병호 TV는 한교안 후보님이 3분의 2 화면 차지하고, 내가 3분의 1로 조정해 놨으니까 양쪽이 2대1로 해가 2분의 1, 2분의 차지하면 뭐 비용도 들지 않고 뭐 한 두세 시간 하면 뭐 얼마든지 그 흥행도 도움이 되고, 또 하태경 후보도 유명해져야 되니까 아주 내가 볼 때는 많이 볼것 같은데요. 황교안 후보님이 그저 하태경 TV에 황교안 정면 반박 영상 이야기가 지금은 얼마나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댓글이 7,000명이었는데 뭐 그다음 보니까 9,000명이 되고, 아마 내가 볼 때는 지금은 만 명이 넘지 않았냐. 흥행에 성공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부정선거를 잘 모르신 분들도 그 형상 기억 종이, 형상 복원 능력 있는 종이란 부분을 사용을 하셨는데, 좀 모르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윤석열 후보한테 던진, 이거 아십니까? 라고 던진 이유라, 이런 부분을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그 이제 제가 현장에 가서 눈으로 보니까 투표 용지, 재검표 할때 투표 용지들이 이제 쭉 이렇게 재검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것을 보면 아무 접은 흔적이 없는 빳빳한 투표 용지가 나온 겁니다. 또뭐한 60, 70%는 이제 한번 몇번 접었던 흔적이 있는 그런 투표 용지고요. 뭐 그래서 이제 그 재검표하는 직원에게도 물었어요. 이거 접은 흔적이 있냐 없냐? 접은 흔적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접은 흔적이 있다고 그러고, 접은 흔적이 전혀 없는 것에 대해서는 뭐 묵묵부답이에요. 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알아봤더니 이 부분에 관해서 왜 종이가 빳빳하냐? 투표를 했으면 이게 뭐 접은 흔적이 있어야지 빳빳하냐? 이런 걸 아마 제 앞에 이제 변호사들이 선관위에 물어본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답이 뭐냐 하니까, 지금 사용한 투표 용지는 원형 보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상 기억 종이라는 겁니다. 형상 복원 종이. 네, 형상 기억 종이. 기억도 잘 힘든 그런 용어를 이제 써가면서 형상을 기억하는 종이, 바꿔 말하면 원형을 회복하는 기능이 있는 종이, 그걸 썼다고 하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제 그동안 일을 해왔던 전문가들이 알아봤답니다. 전국에 그런, 세계에 그런 형상 기억 종이는 없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가서 현장 보니까 딱 그런 상황이 나온 거예요. 그 제가 그 형상 기억 종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참 실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니까, 그 형상 기억 종이가 만약 사용됐다면 형상을 다 기억해야지. 왜 투표 용지들의 3, 40%만 기억해서 빳빳하게 남아있고 나머지 6, 70%는 왜 그게 다 아직도 구겨져 있느냐? 형상 기억이 되려면 같이 기억돼야지. 왜 일부만 기억되고 일부는 기억하지 못하느냐? 제가 이제 이렇게 묻고 있어요. 아무 답이 없습니다. 답을 할 이게 수가 그래서 없죠. 이제 형상 기억 종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건 정말 속아 웃을 일입니다. 그런 종이 없습니다. 근데 선관위가 그걸 공식적으로 버젓이 이렇게 홈페이지도 올리고 그 홈페이지 설명을 올렸죠. 쭉 하고 있어요. 아마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지금은 내렸을 거예요. 자기들도 양심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게 정말 부정선거를 한 것도
큰 죄인데 이렇게 숨기기 위해서 국민들을 속이는 거는 더큰 범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황교안 후보님 말씀의 마지막 멘트가 아주 인상적이네요. 자기들도 양심이 있을 테니까. 4.15 부정선거 문제를 규명하면서 참 양심이란 문제를 한번더 생각하게 돼. 어떤 사람은 양심이 없을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